현재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 발생한 지진에 의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다행히 후쿠시마 해안의 쓰나미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수요일 규모 5.4에 달하는 지진에 의해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도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옆에 미야기현에서 7월 6일 발생한 규모 5.4, 진도 4의 지진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올 3월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 발생 한 달 전에도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진이 없다가 7월 6일 이틀 전 미야기현에서 진도 4가 다시 한번 발생한 것입니다. 올 2월달 미야기현의 진도 4 지진과 7월 6일 이틀 전 미야기현의 진도 4의 지진은 발생 장소도 가깝고 흔들림 범위와 진원의 깊이도 비슷합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발생 전에도 이 미해안에서 이상 진역이 있었고 얼마 전에도 소야 해협에서 규모 5.9의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으므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효고현의 지하수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의 변화는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에서 규모 4.5 이상의 강진이 벌써 24번 발생하였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아와지시마 지진 다음 날 인도양에서 규모 7.8의 강진 발생 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1이 발생하였으므로 인도의 군발 지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